오늘은 금정산에 있는 파리봉과 상계봉을 여행할 건데요. 출발지는 만덕역으로 시작해서 제1망루, 그리고 상계봉을 거쳐 파리봉, 파리봉에서 함영역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거리는 8.5km 약. 시간은 4시간 30분 이렇게 걸릴 것 같네요.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상계봉 오랜만이다. 마스크 내리고 하나, 둘, 셋. 앉아, 앉아, 앉아. 바람 불어 가는 거 지금. 어딨네? 야,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여기만 내려와, 내려와. 자, 이제 파리봉으로 향합니다. 아, 이거 있네? 자, 여기 한번 보일까요? 야, 폰으로 망원경을 보니까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어, 보이네요. 네. 망원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여기 있네. 망원경이 보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로 본 망원경으로.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야.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지. 자, 여기가 파리봉입니다. 파리봉. 자, 파리의 표시인 무엇인가? 예. 파리. 유교의 7부 중에 하나로서 수정을. 오, 대박. 이게 지프트인데? 아니, 쇼바가 진짜 좋구만. 아빠 거기 지프트 치고. 버스 지나갔냐? 어? 어? 버스 지나갔어? 안 와. 아이고, 무서워라. 이번 정류장은 만덕역 만덕사거리입니다. 다음은 화신아파트입니다. 부산 시내 버스는 만덕역에서 하차를 해서 저 육교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야, 아파트 높습니다, 여기. 아, 저 밑에, 밑으로, 덕천 방향. 저 만덕이 터널입니다. 지하철 타시면 저기 만덕, 만덕역 2번 출구. 여기 구만덕인데 여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물도 새 건물 다 들어오고 저기 아파트 보이시죠? 저 입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저 여기 이 도로가 2024년까지 만덕에서 센텀까지 지하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10분 만에 가죠, 여기서 해운대까지. 4년 만에 지하도로를 다 뚫는다니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여기 산이었습니다. 산. 산이었고 주택, 주택가. 저 아파트 들어선 거 보십시오. 야. 아까 여기서 버스 타자. 여기까지 타면 되잖아. 버스 타고 어디, 어디까지? 상악초까지. 상악초? 상악초까지 버스 타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이쪽에서 타냐? 어? 다른 버스 타지. 부산은 산이 70%죠. 산이 많습니다. 도로 닦을 때도 터널을 많이 뚫습니다. 터널을. 산지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 50%까지 풀어야 됩니다.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야 집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부산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요즘 부산 경제가 좀 안 좋죠. 아, 신호등이 생겼군요. 아. 원래 없었는데, 아! 신호발 좋습니다. 아, 저 신호! 아, 신호!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도 전부 이런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 버스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서 우회전해서 3만 타고 상암초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고생 안 해도 돼요. 여기 올라가면 상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만장열차 내려서 제발 꼭 버스를 타고 오세요. 저기 산 보이죠? 저 뒤편에 있는 산이 무슨 산시여나? 저쪽에 있는 산이 상계봉. 상계봉입니다. 상계봉. 상계봉 파리봉 집으로 내려오는 길. 야, 성악산은 저기 차하고에서 올라가야지. 에이, 성악산 한 번 더 가야 되겠구만. 저희 산에 정말 많이 왔어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아이, 뭐 가까워. 한 1시간 40분 정도만 올라가면 상계봉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상계봉에서 파리봉. 오늘의 목표지는 상계봉에서 파리봉. 그리고 하산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기 보입니다. 상계봉 보이시죠? 멋집니다. 개인적으로 상계봉이 뷰가 엄청납니다. 센텀도 가깝게 보이고, 고단봉에서는 센텀이 멀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엄청 가깝게 보입니다. 뷰가 좋습니다.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네, 만덕역에서 한 7, 8분만 올라오시면 여기 상학초등학교 보입니다. 네, 여기 33번 버스도 여기 오고, 여기가 종점입니다. 33번 버스 종점. 만덕이 매수지. 네. 여기가 상학초등학교. 이리로 상학초등학교 옆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올라오니 화장실도 있습니다. 등산하시려면 여기서 볼일을 뽑아야 되겠죠? 아빠, 여기 여름 때 한번 보자. 여름 때 여기 수영하게? 엄마. 야, 여기 아빠 키보다 더 깊은 것 같은데? 괜찮아. 물이 파랗잖아. 야. 그러니까 아빠. 여기 뭐 붙었습니다. 보십시오. 추락 위험이 있으니. 야, 조금 마시오리. 수영 금지, 물놀이 금지. 안 돼. 그렇지? 이거는 뺍시다. 나 절로 올라왔는데. 아, 그래? 어. 우리도 걸로 갈라다가 이 길이 더 편할 거라 일로 왔어. 우와, 야, 이거 헬스클럽입니다. 헬스클럽. 헬스. 이거 올라가면 핸드폰 사용 못했다. 여기 길이 없네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자, 약도입니다. 오늘 약도.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왔죠? 근데 여기 상암초등학교에서. 네. 이렇게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네. 나 너무 먼데요. 자. 와, 저기. 2.5km. 자, 파리봉 3.7km, 상계봉 2.5km. 우리가 왔던 길입니다, 여기가. 표지판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길 찾기는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점심때까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지금 올라가면 뷰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라. 자, 이거는 옛날 간판 같은데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함영도. 네,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가기 편합니다. 함영도 올라가시면 상계봉.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약수터 큰 바위, 상계봉 있고, 약수터 큰 바위가 어디죠? 이건가요? 약수터 큰 바위. 바위는 큰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릅니다. 자, 올라오다 보니까 평지입니다. 네, 세계 나무에 파란색 동그라미 칠해놨네요.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산 능선이 보입니다. 저쪽으로. 등산하실 때 산을 혼자 타는 것도 분위기 있고 운치가 있습니다.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고민과 계획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일들을 생각해가며 오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을 오르죠. 혼자 이렇게 아담한 길도 나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길. 저 옛날에 가재도 잡았는데 지금도 있겠죠. 물소리 좋습니다. 시냇물 따라 졸졸졸. 자, 이 길 분위기 좋습니다. 소나무가 우산이 되어주네요. 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나무. 자, 이제 능선이 다 온 것 같죠? 한 5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상학초등학교에서. 상학초 맞죠? 거기서 한 시간 가량 올라오니. 능선이 왔잖아! 그만! 능선이 왔잖아! 자, 상학초 2.5km 올라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상계봉 0.8km. 우측으로 가면 600m에 남원이 있네요. 예. 이렇게 이런 길이 나옵니다. 저희가 올라온 길은 이 새길 이리 올라왔고 이쪽은 남문. 저희가 오늘 갈 길은 이리로 갑니다. 야, 안개가 쫙 꼈습니다. 보이는데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날씨가 많이 흐려. 들어 봐봐. 들어 들어. 멋지네. 해운대가 보입니다. 저쪽에. 날씨가 좋았으면 됐을 걸, 더 좋았을 걸. 산도 나중에 가서. 한 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한 시간 만에. 정말 빨리 올라왔습니다. 대가 되지? 어, 좋다, 좋다. 얼른 정상 보고 내려가자. 상계봉은 한 200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상계봉 닿았습니다. 부산에서 전망이 최고 좋은 산, 상계봉.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일로 가도 돼, 시연아.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맞자. 맞자, 맞자, 맞자. 야, 바위 보십시오. 설악산의 병풍방이 저리 가랍니다. 멋있습니다. 한 2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아, 저 만덕이 보이고 초음 저 멀리 센터까지 보입니다. 원래 여기 맑은 날이 오면 멋진데. 자, 360도 풀샷. 와, 바람도 엄청 붑니다. 고단봉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지금.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바이버. 상계봉 오랜만이다. 마스크 내리고, 하나, 둘, 셋. 대통령 선거할 때. 서문? 왼쪽 서문. 2.82km, 남문 1.1km입니다. 이리로 가시면, 서문 쪽으로 가시면, 파리봉이 놉니다. 파리. 파리가 많아요. 아까 뭐? 아까 그 대통령 선거할 때, 1번이 꼭 안 된 적 있어? 1번이 안 된 적은 거의 없겠지. 어?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기호 2번이지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요?
1번은 2회차. 근데 그때 역전했어. 역전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된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다. 집에 와서 봐야지. 야, 이건 외곽성입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야, 오늘 날씨 정말 춥습니다. 달러 가면 이 뭐야 여기? 보자. 그냥 금정산성. 아, 금정산성. 우와, 얘만 들어갈 수 있어? 사적 제 215 금정산성입니다. 이렇게. 아까? 어? 들어오라고? 어. 어, 여기 좋은데? 여기 좋습니다, 여기. 바람도 막아주고. 우리 집보단 좋다. 옛날에 여기서 저쪽 해운대 쪽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봤겠죠, 여기서. 이렇게 경계를 받겠죠. 바깥에 진짜 해운대 쪽이 보입니다 여기. 왜? 우와. 이렇게. 야, 안녕하세요. 야, 아빠 가봐. 한 20평은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맞지? 내려와. 야야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자, 이제 파리봉으로 향합니다. 아, 가기 싫어! 오늘 날씨만 좋았으면 아주 멋진데. 진짜 이런 날씨는 우리가 처음이죠? 예, 예. 예. 예전에 자전거 탈 때는 막 비 맞고 탔는데, 산은 진짜 기온차가 너무 납니다, 여기는. 온도차가 너무 나서, 산에 오실 때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와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날씨가 온도가 11도인데 그냥 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불어서 11도 많이 돼? 더 춥습니다. 날이야 반개. 지상이 11도면 산은 한 4-5도 정도 낮죠. 한 7도? 7도 6도? 춥습니다 지금. 끼 하나에 잠바도 아닌 것이 이렇게 걸쳐봤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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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가 보세요. 오늘 패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춥습니다. 추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이제 파리봉을 가면 저희 집이 보입니다. 원래 상계봉이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눈 시력 나쁜 사람, 눈 안 좋은 사람들 상계봉에서 상계봉에서 이렇게 해운대 쪽을 바라다 보면 진짜 도수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눈 도수가. 산이 굉장히 푸르고 울창합니다. 여기는 금정산보다 더 울창합니다. 고단봉보다 그 주위의 산들보다 상계봉 이 주위의 산들이 나무가 울창합니다. 파리봉 가는 길 상계봉에서 파리봉 가는 길인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제1망루 400m 파리봉 500m 나왔습니다. 500m 예상보다 멉니다. 500m 이걸 뭐 운무라고 합니까?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이. 생각보다 머네요. 근데 가는 길은 좋습니다. 자, 아, 아까보다 날씨가 좋습니다. 카메라로 화장품입니다. 휴대폰으로 휴대폰 동영상으로 한번 이걸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빠 이거 진짜. 야, 폰으로 만안경을 보니까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안영대기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있네. 안영대기 보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로 본 만안경으로.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지.
보이십니까? 여기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잠깐만, 저기만. 저기 3PD. 6PD가 저기. 자, 여기가 파리봉입니다, 파리봉. 자, 파리의 뜻이 무엇인가? 예. 파리... 유교의 칠보 중에 하나로서 수정을 뜻합니다. 불교의 칠보 중에 하나로서 수정을 뜻합니다. 불교는 알겠는데 칠보가 뭔지 모르겠고 수정을 모르겠어. 수정이 보석 그 수정 말합니까? 몰라요. 저도 그런 거 같은데. 여기 한번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한번 다음에 파봅시다. 수정이 뭔지. 자, 파리봉 정상입니다. 오늘 좋습니다. 자, 가게 꼭대기가 너무 좋죠? 가자. 6PD 카메라 좀 봐주세요. 6PD? 6PD! 6PD 빨리! 멋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멋있습니다. 파리봉에서 금정산 쪽으로 내려오는 길. 곧 내려갈게요, 곧. 금성동 주민센터로 가시려면 여기서 우회전 저희는 1km. 함양동으로 갈 거죠. 함양동은 3km입니다. 네, 어디로 가요? 함양동으로 내려가야죠. 맞아요. 집이 함양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만 3km 할게요. 자, 멋지죠? 바다만 조심. 절대 일어서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앉아서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야죠. 근데 한 5분 내려오니까 길은 좋습니다. 그냥 산길. 한번 넘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넣고. 조금 아프네요. 자빠져서. 아우, 아파. 아이고. 귀신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분 봤죠? 그분이 지금. 누구 부르노? 파리봉에서 한 15분 정도 내려오니까, 요 뭐. 운동장도 있고 여기 뭐 도 닦는 곳입니까?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이고, 속세를 떠나서 오늘 신적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낸 것도 괜찮죠. 쉬어봅시다. 자, 내려오다 보니까 자 이리로 올라가시면 함양수목원 내려가면 석불사. 석불사가 뭔데 7.3km냐? 어? 야, 아 둘레길 말하는구나 여기. 북문 함양동 2km만 가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파리봉 1.7km 내려왔네요. 우리 여길로 파리봉 1.7km 함양동 일로 가면 2km 됩니다. 이 철조망 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로 내려가시면 함양동 롯데마트가 나옵니다. 롯데마트 금정산 터널. 야, 이런 길도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조심 조심. 아니 내가 똑같구나 이렇게 있네. 네네. 이거 약간 떨어져. 전 니가 니 복담을 떠는 니가 올려서 담아야지. 이거 덜 맞네. 그치? 하나 더 올려. 맞아. 아니 쇼바가 진짜 좋구만. 여기서 가도 좋을걸? 아, 왔습니다. 아파트도 보이고 전선석을 읽습니다.